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3월 26일 아차산 아침 라이딩 운동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미세먼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콧물은 계속 나. 훌쩍대고. 영환이 안녕. 이쪽 가고, 하늘은 파란한데, 한 바퀴, 서울은 비안 와. 통영은 비가 오나 보네. 그래. 이런 바위가 아차산. 이런 험로가 있는 아차산. 오후에 비가 서울에는 온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 영상을 어제까지 했을 때 헬멧에 달고 앞뒤로 촬영을 했는데, 혼자 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들더라고요. 영상 확인하면서 어제 내려가면서 살짝 다운하면서 살짝 쓰러졌는데, 그 약간 리얼한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별풍선. 근데 데이터 보내야지, 데이터. 맞다,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해서, 체스트 마운트. 혼자 탈 때는 체스트 마운트와 리어 카메라를 쓰고, 다른 분들하고 탈 때는 헬멧의 앞뒤로. 역시. 어이구. 그래. 이번 달은 다 썼나 보네. 며칠 많이 남았나 보네. 이렇게 오늘 파란데? 비가 온다고, 저녁에. 근데 요즘 대충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꽃이 만개했을 때, 그 타이밍에. 그 꽃이 필 무렵? 거의 만개가 되면 꼭 비가 한번 와요. 그게 참 신기하게. 뭐 멘트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뭐 꼬여봤자지. 그래서 옛말에 화물은 십일홍 이런 게참 맞아 떨어집니다. 꽃이 피어서 어느 정도 만개가 하고 있으면 자연이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서 그 꽃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참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꽃이 많이 폈을 때, 그때 비가 한번 쏟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대구시에서 긴급자금 그거를 봤는데, 그 영상에 마지막 그 앵커가 나오는 게 줄을 쫙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서민 자금 받기 위해서 그 코로나19 자금 받으려고 줄서 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도 어제 가서 줄을 서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면 정말로 줄이 그렇게 오래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도 진짜 어제 있으면서도 좀 약간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똑같이 오는 사람마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런 형태로 그걸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실정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의회에서는 그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 보고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리대출을 하는 게 7천만 원까지 되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시 그 라이브 말고 방송을 만들어서 만들까 생각 중인데, 그리고 지금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1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용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해당 사항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그 직접 대출은 안 됩니다. 직접 대출은 물론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4월 1일자에 기업은행에서 또 무슨 자금이 풀린다고 해요. 근데 그건 1.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받으려고 줄을 막 서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그런 뭐 나몰라라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정책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봄이니 진달래를 한번 진달래가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나무도 뭔가 모르겠는데 얘도 피려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서 제일 빨리 피는 뭐 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만 아무튼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고 진달래하고 개나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꽃이 피고 난 후에 잎이 나오더라고요. 진달래도 마찬가지고 개나리도 마찬가지고 봄에 피는 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야. 앵두꽃도 폈더라고요. 앵두꽃도 요즘은 그 꽃 피는 게 시기가 없고 지들 마음이어서. 아무튼 오늘도 저는 어제 그 코로나19 신청한 걸 있어서 아침에 빨리 은행에 가서 접수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 지금 라이브는 마치고 아침 일을 갔다가 열심히 하고 오늘은 장거리 드라이브를 한번 갔다 오는 계획이 있어서 장거리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